또한대 보낼 거는 요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작년에 세팅해서 모터 테스트를 위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무적화죠, 무적화. 튕겨져 나가서 떨어져도 파손되지 않는 그런 미니카입니다. 위에 이거 보강, 이거 1990년대 후반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 몰랐어. 이제 위 롤러가 이렇게 되는 거 막고, 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막는 그런 역할인데, 저는 그런 역할로도 달았지만, 이거를 왜 달았냐면, 미니카 잡으려고. 트랙에서. 이렇게 잡, 그러니까 놓을 때는 이렇게 놓고, 잡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잡으니까 자꾸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이제 바퀴를 이렇게 대대경을 껴야 되잖아요. 두 겹. 원래 한 겹으로 했었죠. 요거 상태로. 요렇게 꼈으니까, 여기에 이제 스폰지 타이어를 두 개를 껴서, 이제 바퀴 지름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이제 좀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위로. 그러니까 트랙 끝에 이게 더 가깝게 되겠죠. 요 정도는 있어야 이게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흔들리면서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약간.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탈칵 걸리면 이탈입니다. 이게 뭐 6mm 베어링처럼 롤러가 쪼그만해가지고 이탈해도 탁그 봉이 받아주면은 상관없는데, 이거는 워낙 지름이 크니까 딱 올라가는 순간 이탈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칸만 낮추는 거죠. 한칸 낮추기 간단합니다. 요거랑 롤러랑 위치를 바꾸면 되죠. 요거 밑에다 롤러를 까는 거죠. 와샤를 하나 끼고, 아, 와샤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환장했어가지고 그냥. 탁자에서 팅 튕기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아, 떨어지는 것에 노이로제 걸렸어, 노이로제 걸려서 아주 그냥. 떨어지면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롤러를 먼저 깨야죠. 올디 베어링 롤러입니다. 2000원짜리. 가성비 겁나 좋죠. 타미야 대회 안 나갈 거면, 타미야 이 베어링 롤러 있잖아요. 고무 롤러. 쓸 이유가 없어. 가격 겁나 비싸. 이거랑, 타미야 거랑 품질 차이 거의 안 나요. 어? 이 뚜껑밖에 없는데? 이 와샤가, 이게 되게 얇은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두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두께가. 좀 있어요. 얇은 나사를, 안에 와샤를 끼고, 이것도 끼고, 상단에 있는 롤러가 높이가 너무 높아서 트랙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저기 이제 플래시 레이서 모터를 껴서 이제 세팅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이제 플래시 레이서 모터를 끼면 이게 60, 한 7km 나옵니다. 65km, 67km 정도 나와요. 기어비는 원래 제가 4대1로 했어요. 4대1로 해가지고 좀 낮춰서 사용했는데, 3.5대1로 바꿔가지고 보내는데, 4륜으로 보내야 될지 2륜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4륜으로 보내면 앞바퀴 뒷바퀴 다 똑같아야죠. 바퀴 지름이. 안 그러면은 툭툭거리죠. 여튼 일단 롤러부터 바꾸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끼우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원래는 요거 위에 있었잖아요. 요한 칸이 엄청 차이 나요.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서 어떻게 맞췄지? 이렇게 맞췄나? 이게 진입 방향이, 아, 이쪽으로 움직이는 전륜이니까 이렇게 놓고, 그다음 이 너트로 한번 고정해야 됩니다. 너트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돼요. 여러 번 이걸 감아야 돼요. 이그 뭐지? 나사에다가 하는 방식은 이거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도 지금 두 개나 감아놨잖아요, 중간에. 아예 그래야 이게 안 풀리지, 안 그러면 풀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떤 분 보면은 중간에 너트 없이 그냥 맨 위에만 딱 하는데, 아 그럼 뭐 그거 몇 바퀴 돌리면 맨 위에 거 너트만 딱 풀리면 바로 다 풀려버려요. 그냥 광풀이지, 광풀. 광탈이 아니라. 이거 뭐야, 왜안 맞아, 이거. 이쪽에 맞나? 어, 이쪽에 맞나 보다. 아, 이렇게 쪼만쪼만한 거 만지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핸드폰 수리를 안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 뜯어가지고 하는 거 겁나 짜증나요, 쪼만해가지고. 베어링 누르니까? 어우, 잘 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거를 끼우고, 딱 끼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요걸 다시 또 끼우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플라스틱이 더
안 빠져요. 근데 이제 뽀대를 위해서 지금 저는 이걸 하는 겁니다. 뽀대를 위해서. 요거는 좀 다른 느낌으로 또 가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면 완성이죠. 아, 근데 이게 4륜으로 보니까, 2륜으로 보니까 고민이네. 이게 지금 4륜, 4륜으로 보내면 이것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서로 바꿔야죠. 위치를. 하씨, 1인데. 어떡하지? 2륜으로 보내는 걸로. 4륜은 하시산스로 갔으니까 2륜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가 더 높잖아, 그러면. 뒤가 더 높아야 되잖아. 잠깐만. 이거 뒤를 더 높여야지. 이건 전륜이잖아. 그러면 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 대대경이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지, 이거 끼우는. 이거랑 이거랑 위치를 바꾸면 2륜이면 동력은 요게 발생시키니까 이것도 껴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전륜이야. 휠도 이제 새거로 바꿨습니다. 이거 좀 많이 달아서 이게 놓고 끼워서 돌리면 이렇게 한번 돌아가요. 이렇게. 이 우리는 챔피언 락힐은 타미야 거는 뭐 원형이에요. 거의 뭐 조금 육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그냥 이 마찰력으로 고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는 챔피언 락힐은 그냥 마찰력이 아니에요. 생육각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넣는 그냥 쑥 들어가고 이 육각으로 완전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수치 붙였나? 붙였나? 아, 붙였다. 다행이다. 아, 조금 붙었네. 뜯어. 아, 좀만, 아, 이거 조금 붙여야겠다. 이렇게 조금만. 이거 많이 붙이면 이거 빼지를 못하는구나. 요것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이거 다시 하려면 더 귀찮지. 둘 다 큰 거. 대대경은 안 되고 대중경으로.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아, 그럼 이거 한 칸 내려야 되잖아. 에휴. 되게 멀대. 아이씨. 아이씨, 높나, 진짜 많이? 아, 끝에 거의 딜랑말랑이야. 풀어. 에바. 아, 이거 그냥 그대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일이 있네. 아,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진 건 오히려 걸렸어. 그리스를 그냥 부었어요. 이건 속도가 아니라 모터 테스트용이죠. 두 개의 모터를 이제 놓고 어느 곳이 더 세냐 확인하기 위해서 세팅한 미니카라서. 아, 새소리 들린다. 아침이구나. 주여. 에바다. 에바. 오늘 고속버스로 보내야 됩니다. 어제 택배로 못 보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고속버스로 보내야 돼요. 미치는 거지, 지금. 어, 잘 됐네. 이거 이렇게 뒤로 뒤에 생겨져. 생겨 이상했는데. 이거 앞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좀 폭이 이게 끝에였나?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걸 딱 지지해 주는 용도로 좋아요. 이게 위아래 앞뒤도 그렇고 각도를 더 주려면 그러니까 여기 각도를 더 주려면 이걸 또 끝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박으면 돼요. 좋더라고 이거. 이 정도면 어 너무 많은데 조금 더 한 칸 그래 한 칸 어, 여기로 하자. 이거 가지고 이제 수선 터미널 가야 돼. 아 진짜 귀찮아. 그냥 이 플라스틱으로. 이 플라스틱으로 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플라스틱은 이 쇠랑 이게 마찰력으로 고정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쪼여서 고정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더 단단하게 됩니다. 쇠보다.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모든 모터에 그냥 다 돌렸으니까 그냥 롤러가 아주 그냥 이 고무 상태 확인해야 되는데. 아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어, 또 떨어져. 고무까지 확인하려면 이건 너무 에바야. 소위 말하는 거 경유차 하체 볼트 게임이지 이거 거의. 딱 보면 높이가 아 그래도 높아. 어이씨 높은데? 이 정도 밑에 나갈 것 같아. 이거 400mm에서 보내도 되겠다. 그리고 모터는 이제 플래시 레이서 이걸로 4대1 기어에서 한 60몇 킬로 한 4-5킬로 나왔으니까 3.5대1 기어로는 조금 더 나오겠죠. 요것도 새겁니다. 새거로 바꿨어요. 이게 다 녹아요. 이게 모터 세서 전류량을 하도 많이 끄집어 당기니까.
필연기관을 쇠로 박았어요. 이게 허도 안 도니까. 녹아 이게. 우리가 그 합선되면은 그 엄청나게 열이 발생을 하면서 녹잖아요. 그럼 비슷한 겁니다. 녹더라고. 잡아다니는 전류량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왜 안 맞아? 또 안 껴져. 바로 어? 이거 FM샷이 맞는데? 어, 지금 체력이 고갈이라 그런가. 어, 손에 힘도 없고 지금 뭐가 잘 다 안 돼 잘. 어, 잠깐만. 아, 왜 안 돼? 아, 왜 안 들어가?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나한테. 지금 허리 아파 죽겠어 지금. 목도 아프지. 아씨, 비니카 이거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언제부터 일이 됐어? 이거 FM샷이 맞아 이거? AI샷이 거를 끼려고 했으니 아 정신 나갔네. 완전 미친 거지. 됐네. 아 이것도 속도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기어비는 3.5:1. 그리고 모터는 폴레시리에서 2륜입니다. 속도가 과연 얼마나 나올라나. 저번에 그 2.3:1로 맞춘 거 있잖아요. 그 스프린트 대시 끼웠는데 63km 나왔죠. 67km인가 나왔어요. 스프린트 대시가 엄청난 거지. 스프린트 대시 이걸로 3.5:1 기어에다 꼽으면 40밖에 안 나오는데 40 나오나? 어우 좋은데. 근데 언제 체크되는 거야 이게? 지금 돼요? 차 노란 표시 같은데? 69km 나오네요. 69km. 3.5:1로 69km 나옵니다. 2륜으로. 3단 기어라. 조금 약합니다. 아까 그 페아카는 아니지. 그 타미야 2단으로 바꿔버린 거 기업 2.3:1로 그거는 플래시리에서 96km 나왔죠. 30km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2.3:1 기업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죠. 스플린트 대시보다 이게 훨씬 세거든요. 이게 스플린트 대시는 뭐 모터 순위를 나열하면 1점부터 뭐 아니 1부터 10까지 있다면 스플린테이션은 5.5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8.5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단순히 이 회전이 69km라는 거예요. 회전이. 이 회전 속도가. 이것이 지면을 달리면서 그 필요한 어떤 힘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69km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전이 69km라는 거예요. 회전이 69km인 거랑 지면에서 달릴 때 69km랑은 다른 거죠. 그럼 여기에 진솔 모터를 끼면 지금 진솔 이건 되자마자 99km 찍었잖아요. 아까 2.3:1 기어에서 여기에 진솔을 껴보면 요거랑 요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왜냐면 진솔은 되자마자 99km 찍었고 이건 96km 찍었으니까 이건 얼마나 되는지. 좋은 방법 이건. 2.3:1 기어로 개조한 타미야 미니카에서 속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체크가 됐거든요. 오케이. 예전에 이거 70몇 킬로였었던 것 같은데, 예, 기억하기로는. 이건 베어링, 샤프트 베어링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 진솔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어우. 73km밖에 안 나오네요. 73km 나와요. 저번에 78km 나왔는데. 뭐 많이 했으니까 이탈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어우, 소리가 안 나, 이게. 고무라, 앞뒤가. 요게, 이게 몇 킬로지? 이게 65킬로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새로 세팅한 미니카 있잖아요. 그거는, 스피드 체크기로 이게 65km, 6km, 7km 이렇게 찍히는데, 이 정도인데. 그 스피드 체크기로, 그 99km 바로 찍어버리잖아. 120, 110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얼마나 빠르다는 거야. 저거. 아, 맞다. 그거, 교차할 때, 그, 거기서 걸리지. 아, 이거 롤러를 갖다가, 아, 폭을 줄였어야 돼, 앞에 폭을. 앞에 폭을 요 한 칸 더 줄였어야 돼. 롤러 폭을. 그래, 안 걸리지. 아, 깜빡했네. 아, 시간이 없어. 아, 이거 어떡하지? 운명에 맡겨야지. 최군이 할 수 있겠지, 뭐. 이거 넣어줘야 돼. 왜냐면 이거 손으로 못 풀어요. 이거, 이걸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 이것도 넣어줘야 돼. 얘가, 만약에 걸리면, 이제, 바꿔 끼라고. 뭐, 전화로 설명을 해줘야죠.